자, 건국대. 와, 사실상 등록금 첫 환불, 교육부 타대학원 환불 부정적. 와. 조치를 저는 대학교가 할줄 몰랐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당군환검을 해버린다고? 이건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건국대 2학기 등록금 감액키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던 학생들이 거세진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 수업? 어쩔 수 없지. 대면 수업 어떡해? 대면 수업은 못하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이트 터지는 거 있잖아. 학교 사이트 들을 때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펀딩하고 시험 완전 망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정당하게 공부해서 시험으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분괴가 됐기 때문에, 건국대는 총학생회여 8차. 와, 이게 여러분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등록금 자체가. 예. 올해 1학기 재학생이 15,000명, 서울 캠퍼스 학부생 기준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솔직히 그때도 모르죠. 코로나 때문에 가을 대유행해가지고 9월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근데 어쨌든 해준다는 거예요. 대구 몇몇 대학에서 재학생 모두에게 10에서 2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등록금을 갖다가 감액하겠다, 환불하겠다, 자, 이런 결정한 것은 건국대학교가 유일하다는 거죠. 재학생 4천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의 설문조사 결과, 환불에 준하는 금전, 와, 야, 이거 얘기했네. 환불에 준하는? 오, 황소동상. 정확한 금액이 막판 줄다리긴 해. 그니까 70%일지, 80%일지, 90%일지. 근데 100%는 아닐 것 같고, 예. 대학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자각 예상만을 환불 총액으로 예산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걸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가능한 모든 제안을, 그러니까 진짜 그냥 환불해라, 줬던 거 뱉어라, 이런 거죠. 예. 100% 하면은 이제 학교가 흔들리죠, 사실. 학생 1인당 300 얼마, 400 얼마. 이게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 원격 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대학들도 1학기 때 우리가 돈을 안쓴게 아니다, 학습권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유유,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인데 대학 재정도 힘들 힘들다. 집회와 시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 일단 주기는 힘들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100%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정리해보죠. 100%는 아니지만 건국대학교는 환불 조치를 들어갔고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 환불 조치를 할수 있다면 좋은데, 뭐 대학 재정상 안 되면 어떡해. 자퇴? 어쩔 수 없잖아.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갈등이죠, 갈등. 이거야말로 갈등인데, 여러 대학에서 특별 장학금을 지원했거나 지원한 방,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근데 이거 알겠지만 대구 몇몇 대학 경우도 20만 원, 30만 원에 머물렀다는 거 참고하세요. 얘들아, 목소리 들려? 안 돼, 잠깐만. 야, 후원 한번 싸볼래? 후원은 되나? 후원 한번 싸볼래? 안 돼, 지금 모르겠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야, 후원도 된다. 잠깐만. 얘들아. 나 무서웠어. 나 무서웠어. 왜? 잠깐, 미안. 나왜 이러냐, 진짜.